어린님은 혹시 일반 남자를 만나본 적도 있어요?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. 제가 좀 여성스럽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좀 많이 불었는데 좀 마르고 그래서 남중남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말 있어요. 남자들은 군대 가면 나무에다가 치마만 둘러놔도 흥분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. 네. 근데 남중남고 군대를 가면 남자애들이 너무 왕성한 시기에 자기네들끼리만 있잖아요. 근데 그러면 전 튈 수밖에 없는 존재죠. 그러면은 일반이랑 그런 썸씽이 나는 거죠. 진짜로?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. 근데 일반은 그 순간에는 가요. 그러니까 뭔가 뭐 예를 들면 군대면 군대 내에서는 만나요. 근데 그게 끝나면 굳이 그 관계가 지속되지 않더라고요. 왜냐면 이 힘든 성소수자의 삶을 같이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. 일반이 굳이 그걸 그렇게 할 필요도 일반은 없고 일반은 일반이니까 일반은 일반이라 언젠간 돌아가더라고요. 약간 아까 레즈비언으로서 언젠간 돌아가듯 게이로서 언젠간 돌아가 버리듯 일반들은 절대 또 안 넘어오더라고요. 근데 약간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어요. 내가 일반을 꼬셨다? 이 레즈분들도 맞아요, 그런 거 있나요? 있죠. 당연히 내가 레즈를 내가 레즈를 꼬셨대. 아 레즈도 꼬시는 거 아니요. 내가 일반을 꼬셨다 하는 그런 건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막 난 일반 꼬셨어 이러는데 나이가 드니까 꼬셔도 뭐해. 맞아. 힘만 들지. 피곤하지. 그런 에너지를 그런 데 쓰고 있어. 맞아. 옛날에는 그런 부심이 있었죠. 막 부심이 있죠. 맞아. 내가 일반을 꼬셨다. 그렇지. 근데 또 그런 말 해요. 근데 약간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것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하죠. 그건 일반이 아니야. 이렇게 얘기하세요. 근데 제이님이 네. 남자를 잠깐 만났다고 네. 레즈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? 그러면 이 기준이 되게 헤테로한테 되게 엄격해요. 너는 헤테로였는데 갑자기 내가 좋아해가지고 같이 만났어. 그러면 이거는 레즈비언인 거예요? 그게 좀 살짝 애매해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정의는 내가 내린다.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레즈야 라고 하고 남자를 만나더라도 내가 레즈면 그 사람이 레즈라는데 레즈인 거죠. 근데 내가 만약에 저는 이제 성전은 안 했지만 내가 트랜스젠더 아니 물론 수술을 해야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뭐 사람마다 다르게 하니까 저는 그냥 나를 내가 정의였지 남이 뭐 정의를 해야 되는 게 무슨 의미 있다고 그러면 내가 바인 거고 바인 거고 그리고 뭐 정의 안 해도 그만이고 뭐 그거 뭐 정의해서 뭐 할 거예요. 그럼 이제 전 그런 편이에요. 약간 굳이 따지지 않고. 맞아요. 피곤하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사람이 보니까 전 놀랐어요. 멀쩡하던 일반 남자가 군대 있다고 날 좋아해. 나랑 잤어. 나랑 즐겼어. 파트너처럼. 근데 돌아갔어. 그리고 걔 뭐냐는 거야. 그러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정의할 수 없더라. 인간이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이성만 바라보고 산다? 그거 진짜 장담 못 하더라. 사람이 환경에 너무 취약해서 아무리 막 프리한 사람도 한 달에 굶으면 죽겠지만 일주일 굶겨봐 뭐라도 집에 허겁지겁 먹게 되지 그럴 수 있는 거지.